송도 내 지식정보산업단지라 그래서 많은 그 연구산업, 리서치 앤 디벨로프먼트, R&D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현재 한 100여 개 정도의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100여 개 정도의 기업들에 종사하는 그런 직원들, 임직원들을 위한 학교와의 이런 그 산학 협동이 많이 필요로 한 상태입니다. 그런 부분에서 지난 2월 달에 경인여대가 요청이 돼서 특히 그 아이페이지 안에 있는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더니 상당히 큰 CEO 및 이 관련된 경영진에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 사장들로부터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산학 협력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다.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. 이번에 2차까지 잘 성공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3차, 4차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물론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각 기업체들과의 연계고리를 하나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저희 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 현장 실습이라는 인턴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갑니다. 회사에 직접 다 들어가서 현장 실습이라는 그런 그 업무와 맞춰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 학생들이 거기서 본인들의 그 우수성이나 그런 부분을 알리게 되면 학생들이 그리고 그 업체와의 취업과 연계가 되는 영종도 이제 미단시티나 아니면은 송도 쪽의 관광 서비스 개발 쪽이 이제 많이 그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. 그쪽에 있는 그 협력 업체들과의 그 긴밀한 그 관계를 통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 그쪽으로 많이 배출을 해가지고 어떤 세계적인 글로벌 장애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.